사용규 사장님, 또 오미크론이 다시 또 확산되는 느낌입니다. 어떤 전략 가져가야 될까요? 예, 그러니까요. 일단 뭐 지금 현재 미국 같은 경우도 하루 확진자가 만 명이 넘어서고 있고요. 네.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다시 2주간 뭐 나라를 봉쇄한다. 지금 현재 이런 소식까지 들리면서 오미크론 확산세가 현재 심상치가 않습니다. 아, 우리나라 같은 경우 뭐 잘 방어하고 있다 하더라도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뭐 거의 7천 명대까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거리두기가 다시 강화됐죠. 이런 것들은 증시에 또다시 악재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이런 것들은 당분간 투자 심리를 뭐 위축시킬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로 선별적인 주식들이 좀 올라가는 건 뭐 보이죠. 앞서 언급하셨던 원격 진료 관련 주들이라든지 백신 관련 주들, 그다음에 혈장 치료제 관련 주들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올라가고는 있습니다만 이게 꾸준히 상승하기에는 이미 어느 정도 또 시세가 반영돼 있다라는 또 불안감도 또 여전히 우리가 상존해 있죠. 여기에 이제 뭐 언택트냐, 컨택트냐 이걸 나눈다라는 것도 별로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오늘 뭐 여행주들 대거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전반적으로 컨택트 주들에 대한 조금 그 차익 매물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언택 관련 주들이 올라가느냐 뭐 이런 것들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뭐 시장이 그동안에 코로나19가 워낙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언택트라든지 컨택트에 대해서 반응할 것은 반응했기 때문에 단지 이제 지금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시장에 있어서 악재냐라고 봤을 때는 단기 투자 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는 중요한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따라서 현재 같은 상황에서는 어떤 특정 섹터를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매매하기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한 차례 다 시세 내기를 했고 그 다음에 뒤이어서 산별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추격 매수는 조금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일단 오미크론은 투자 심리라든지 어떤 경제 심리 이런 것들을 위축시키고 내년도에까지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장은 더욱더 관망세를 나타낼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은 좀 적극적인 매매는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좀 관망세를 나타내는 그런 시장 분위기에 방안을 좀 준비해야겠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유창희 대표님. 음식료주에 주목하는 분들이 조금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상반기 이제 원료 가격을 인상한 부분이 이제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분석인데요. 네. 어떤 전략 가져가야 될까요? 뭐 일단은 저는 뭐 음식료 종목들에 대한 관심도는 조금씩 높아질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외식 수요라는 것이 지금 이제 거리두기 강화 때문에 좀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이것이 뭐 2년, 3년 갈 건 아니라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뭐 한 3달 정도는 갈 거라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면 부스터를 맞더라도 2주라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본다면 1월 중순까지는 거리두기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지만 또 구정을 전후로 해서 다시 또 거리두기가 좀 완화될 가능성, 그렇다면 외식수는 계속해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상반기에 한 2분기까지 해서 대부분의 곡물 가격, 제품 가격 상승을 좀 보여줬는데 그 이후에 보면 곡물 가격은 상승하기보다는 좀 제한되는 흐름들은 오히려 하락세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수익성이 좋아지는 것들이 이제 연말 혹은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게 확인될 가능성이 높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실적 대비해서 좀 저평가, 주가가 좀 많이 하반기에 하락을 했기 때문에 뭐 가격적인 메리트라든지 연말 배당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이런 것을 본다라면 전 뭐 CJ제일제당 나쁘지 않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그 K컬처 때문에 K푸드에 대한 어떤 수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역대 최고치를 계속 갱신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K푸드의 상당 부분이 라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농심이라든지 삼양식품 같은 기업들 충분히 공략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평가와 배당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음식료주 이렇게 좀 공략할 만하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관심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영규 소장님. 저는 오늘 뭐 시장에서 제일 강한 종목 중에 하나인 SK바이오사이언스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아시는 것처럼 백신 위탁 생산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죠.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중요한 것은 내년도에 이제 새로운 국내 백신이라든지 치료제 개발이 거의 임박했다라는 것들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시장에 있어서는 새로운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지금 단순하게 위탁 생산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영업이익률로 뒷받침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신약 개발에 대한 어떤 가능성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된다면 현재로서는 몇몇 업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가장 빠르고 현재 지금 뭐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현재 지금 답보가 돼 있죠. 아스트라제네카급 뭐 백신이 나오게 된다면 부스터샷에 적용이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재차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신약 개발에 대한 어떤 그 자체 그 모멘텀을 갖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어떤 정권이 들었는지 간에 국산 약에 대한 어떤 그 위상 이런 것들은 더 제고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목표 가격은 30만 원 정도 1차적으로 제시합니다만 너무 약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30만 원 뚫어주게 된다면 그 윗단은 상당히 좀 많이 열려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손절 라인은 25만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약 개발 모멘텀이 살아있는 SK바이오사이언스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유창희 대표님. 네, 파트론 선정을 좀 했는데요. 네. 카메라 관련해서의 어떤 매출 증가 상당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데 특히 그 휴대폰, 스마트폰 교체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올해 삼성, 내년이죠. 내년에 삼성이 올해보다도 한 20% 이상 출하량을 늘린다고 합니다. 그만큼 지금까지는 약간 수익성을 좀 관리를 했다라면 이제는 매출 시장 확보에도 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그렇다면 파트론이 그와 관련해서 수혜를 상당히 입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전장용 LED 관련된 매출도 늘어나고 있고 또 카메라 업체들 주목해야 될 게 이제 아직은 뭐 이거 시기상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로봇 시장이거든요. 삼성이 로봇 시장에 진출을 선언을 했고 특히 이것이 생활형 로봇인데 생활형 로봇은 이 카메라가 많이 장착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동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신다면 새로운 테마가 형성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반사이익 이런 측면에서 보신다면 최근에 수급도 외국인 기관 계속해서 쌍그립 매세가 유입되는 거 본다면 전 충분히 현재가 공략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 목표가 15,000원 정도 열어놓고 접근해 보시면 좋다 생각하고 있고 다만 이제 시장 최근에 좀 많이 올라온 감이 좀 없잖아 있기 때문에 11,500원 정도를 지켜준다면 좀 분할 매수 가능하겠지만 그 자리를 이탈한다면 약간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스마트폰 출하량 증가 수혜가 예상이 되는 파트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목표가 15,000원, 손절가 11,5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차영재 대표님, 이제 우리 올해 증시 2주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네. 이번 주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이번 주에 뭐 뚜렷하게 뭐 모멘텀이 될 만한 이벤트는 현재 지금 없다라는 것이 시장에 있어서 또 한 가지 이제 관망 요소가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장이 현재 지금 어떤 모멘텀을 찾기보다는 뭐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이번 금요일 날 또 휴장이 들어가죠. 그리고 다음 주 같은 경우 우리나라도 뭐 주 막판에 또 휴장이 들어가는 입장 보면 진짜 2주밖에 남지 않았는데 어떤 모멘텀을 갖고 투자할 것인가 상당히 바로미터도 현재 지금 애매하고요. 국내에 있어서도 어떤 모멘텀은 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따라서 그러한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투자하기에는 녹록치 않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더 눈에 띈다라는 것은 오늘 이제 셀트리온 3인방이 얘기한 것처럼 주식 배당과 현금 배당을 동시에 이제 발표했는데 이런 배당 매력도는 더 증가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 특히 금융주 같은 경우 제가 항상 KB금융을 말씀드렸는데 주가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배당 수익률은 올라가게 되죠. 그런 부분들을 포커스에 맞춰서 오히려 한 2주 남은 것에 배당 투자를 잘 하신다면 4월 달에 보너스를 한 차례 더 받으실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배당 투자 관련주 주목할 만하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고요. 유창희 대표님. 네, 뭐 시장이 모멘텀은 없지만 전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 증시가 그렇게 나쁘진 않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일정 부분 매물 소화가 좀 이루어진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 주 초반 이후에 좀 전지적 상승 좀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IT 관련된 섹터라든지 좀 대형주 중심으로 해서 일단 내일이나 내일 모레부터 약간 일부 분할 매수 전략 한번 가져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IT 섹터 대형주 위주로 접근하는 전략 유효해 보인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